자, 6번은 한 줄로 요약하면 묻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함의와 관찰의 이점. 내용 요약 1번. 1번. 시간 행동을 정량화하고 이를 통계 자료로 보는 것은 어렵고 무의미한 일일 수 없다. 2번. 2번. 차라리 인류학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질적 연구가 인간 행동에 이해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 이들의 질적 연구를 참여자 관찰이라 부릅니다. 3번. 1번. 참여자 관찰은 관찰 개선 전과 아주 근접해서 다닙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조상관념과 현업의 일부로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요약했는데 지금 어렵죠? 자, quantify는 정량화하다. proximity 인접. go a long way toward 엄마의 큰 도움. dispel 설득력이다. adage 나가. intolerance 원래 tolerance가 용서, 인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문명사가 병렬을 쓰였어요. 다시 말해서 주어 앞에 ing가 두개 나왔다는 거야. 자, 봅시다. Attempting to quantify human behavior. 인간 행동을 수량화하려는 시도. 그리고 이 행동을 일련의 통계로 바꾸려는 시도. 이거 지금 ing and ing지, 그치? 이걸 하나의 연속 동작으로 봤기 때문에 is가 써, is. 그런 일은 어렵고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간 행동을 수량화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쟤는 착한 일 80점. 야, 그 어떻게 착한 일이 이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점수화시켜. 수량화시키는 게 그거든. 그리고 어떤 통계 속에 집어넣어. 응? 자, 쟤는 선행지수가 A그룹에 속하고, 쟤는 선행지수가 C그룹에 속해. 이렇게 이제 그 일련의 통계 속으로 행동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다 이거지. 그리고 어떨 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뭐, 예를 듣는 거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가 원래 시간이 다 이제 그 포털에다 등록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어우 그게 엄청나게 높아. 알고 봤더니 헌혈하는 것도 자원봉사로 올릴 수가 있거든. 자원봉사 실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피를 팔아서 용돈을 쓰려거나 범행 도구로 돈을 필요해서 피를 팔았다고 쳐봐. 그 피값은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극장 영화 상영권을 준다든지, 뭐 해피 뭐, 문화상품권 준다든지, 아니면 그 자원봉사 실적을 올리든지 선택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자원봉사 실적을 올렸어. 그러면 자원봉사 실적이 올라와 있는 걸로 보면 이 사람은, 헌혈을 했네? 피를 그냥 바쳤네? 야, 근데 이거 저 범죄에 쓸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이게 인간의 행동 갖다가 정량화시킨다는 게 수량화시킨다는 게 그리고 어떤 종류의 통계 속에 집어넣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거야. 자, 이번에 보면은 또 공통 목적어와 병렬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관찰과 참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데일리 라이브스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관찰의 대상, 참여의 대상으로 공통 목적어 되는 거지. And 앞에 observation of, 이게 of 나왔지? 그 뒤에는 participation in 나왔지, 그치? 동일한 전치사가 쓰이지 않은 거잘 이해를 하시고요. 관계대명사 목적 기억은 3번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he daily lives and activities of the people. 그 사람의 일상생활과 활동들. 근데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뭐를 연구한다? 목적이 안 나왔는데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그 연구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병렬 구조가 또 나왔습니다. and 앞에, and 뒤에다 ing 나왔지, 그치? 아, living in close proximity to the study group. 자, 연구 집단에 아주 가까운 근접성에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A가 B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얘기지. 다섯 번째. 동명사가 주어를 쓰였습니다. Trying to understand other people by listening, observing, and even participating. 자, 주어가 trying to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거는 goes a long way. 아주 효과가 좋다. 그런 뜻이지. 어디에? dispelling. 떨쳐버리는데. 뭘 떨쳐버려? Some of the stereotypes and intolerance. 고정관념과 편협함. 불관용을 떨쳐버리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 큰 도움이 된다.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진이를 수업할 때만 딱 만나는 거 이외에 네가 너에 대한 이야기나 무슨 가정에 대한 얘기나 친구에 대한 얘기나 취미에 대한 얘기는 해주는 거 없잖아, 그렇지? 그뭐 그런 얘기를 들을 시간도 별로 없고 내가 이제 그런 걸 듣는다 이거야. 그럼 네 생활을 관찰해. 너하고 24시간 동행을 해. 예를 들면 그리고 심지어는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참여를 해. 네가 학교 수업 받느라도 참관 수업도 하고 막 이래. 이렇게 하면은 너에 대한 혹시 있을 수 있는 고정관념을 떨쳐버리는데 또 내가 이 자식은 이거 용서 못해 하는 그런 불관용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이거죠. 내용 이해되지요?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것도 나왔지, 그치? 여기도 이제 위 앞을 끊어야 되겠죠. 자, some of the stereotypes and intolerance 그랬습니다. 고정관념과 편협의 일부 어떤 거냐면 We hold for others, other way of living. 우리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과 편협함, 그런 것들의 일부를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들어가 볼게요. Attempting to quantify human behavior, 인간 행동을 수량화하는 것.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을 어디에다가 끼워 넣는 거? A set of statistics, 일련의 통계 속으로 바꿔 놓는 거. 지금 and 앞에 attempting과 and 뒤에 reducing이 병렬로 쓰이면서 이 문장의 주어는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is가 나온 겁니다. 그 일은 어렵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인류학자들은 이 quantify가 아니라 퀄리터티브, 질적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이거야. 질적 연구에. 수량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량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이 정량화 연구라고 하는 건뭘 포함하냐면 오랜 동안의 관찰 또는 참여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일상의 생활에 대해서. 또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 이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과 참여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정량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쓰는 것도 자급적이면 수량화를 피하려고 하는 거야. 정량화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This is known as participant observation.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참여 관찰이라고 알려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가치는 overstated.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거지. 과장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는 in contemporary research, 현대의 연구에서도 그런 참여 관찰로 알려진 이런 식의 정량화 관찰 행동 이런 것들이 현대에 있어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Living in close proximity, 근접거리에 살아가는 것. 연구 집단에 대해서 근접거리, 가까운 거리에 살아가면서 또 그들의 언어를 또 배우는 거, 그리고 또 그들의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allow A to B, A가 B 하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지. 누가 뭐할수 있게 해줘요?
인류학자가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게 허용해 준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인간 행동의 범위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냐? 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지. 자. 그리고 The adage, adage는 속담 그런 얘기죠. See me as I do. 나를 내가 하는 그대로 봐라 이거지. Not as I say. 내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나를 봐. 라고 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이거야. 언제 인간 행동을 연구할 때. 이해됐습니까? 자, 내가 너 우진이를 평가할 때 다음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말로 너를 평가하는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해왔나? 안 해왔나?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다 이거지. 됐습니까? 자, 인류학자에게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하냐? 듣고 관찰하고 심지어는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goes a long way. 아주 오랫동안 간다는 얘기가 뭐야? 효과가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디에 있어서 일부 고정관념과 편협함, 어떤 거?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과 편협함을 떨쳐버리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선생님, 내일 또.